지난 12일 화곡6동 주민센터에서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재개발을 향한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듯 예정 인원보다 많은 주민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모아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 정비 방식으로 용역사 대표로부터 모아타운 추진 시 각종 혜택, 도로 및 공원 확충 등 대상지에 대한 관리 계획안 등의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화곡6동과 공항동 2개소가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추가 선정되어 현재 총 9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